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가정요리의 대가 박경신입니다. 선생님 어서오세요. 자, 선생님 이제 네. 9월 중순이 딱 되니까 네. 이번 주에 뭐 성묘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. 미리 또 장을 좀 보시는 분들도 꽤 된다고 들었거든요. 벌써 장 보시겠지요. 아,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도 좀 네. 일찍 보러 가신다는 거 네. 안 된다, 지금 안 된다. 네. 우리 박경신 선생님께서 네. 추석 음식판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닙니다, 제가 선생님.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자, 그럼 오늘 어떤 거 만들어 주실 건가요? 오늘은 추석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떡이요. 떡. 떡 중에서도 송편이요. 송편. 근데 사실 요즘 송편 네, 네. 많이 먹기는 하지만 좀 사 먹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. 거의 다 사 잡수시지요. 그렇죠. 집에서 만들어 잡수시는 분은 네. 별로 없으실 거예요.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 집에서 조금씩만 제사상에도 올리시고 차례상에도 올리시고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 잡수시면 어떨까 싶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.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오늘은 송편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